나 거꾸로 떴다.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 시작한 거야. 아무도 안 들어왔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맞아. 그래도 아무도 안. 두 명, 두 분께. 지금 한국이 4시예요. 4시 7분이요. 그러네. 안녕. 두 명. 이거 이렇게 한 이렇게 하면 돼. 오, 형은 천재. 너무 하늘인데. 아, 잠깐만. 다섯 분을 위해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됐다. 안녕. 야, 비전 나셔. 안녕하세요. 헐, 대박, 헐, 어, 대박. 좋아졌다.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다. 아,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다. 형, 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좀 더 옆으로 할까요? 인사드릴까요? 둘, 셋. 저스 이즈얼클. 안녕하세요. 제비입니다. 반 제비제이. 반 비제이. 반 비제이. 반 비제이. 네. 제이비. 안녕.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형 브이앱 있죠? 응. 그걸로 댓글 봐요. 아, 그렇게 돼요? 아, 브이앱 없어. 없어요? 너 내가 저 없어요. 아, 이걸로 할까? 응. 네,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어, 뭐야. 안녕. 안녕. 아, 큰일 났네. 네. 지금 4시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네, 그쵸. 저희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오자마자 켰어요. 맞아요. 조금이나마 일어나신 분들. 네, 맞아요. 안 자길 잘했어. 원래는 라고 저희가 태국에 도착한 날 바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또 저희가 이것저것 할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또 너무 늦고 해서 안 키다가 시간이 돼서 켰어요. 시간이 된 건 아닌가? 그냥 자기 전에. 네, 그러면 자, BGM은 오늘 DJ 상규맨. 네. 뿌죽뿌죽뿌요. 저희 그거 뭐야? 어, 뭐지? 그냥. 저희 오늘 태국 팬미팅 끝났습니다. 예. 이야, 고생했어요. 네, 잘 끝났어요. 핵 귀엽대요, 형빈이 형. 나 당연하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저랑 상균이 방이에요. 예. 네. 제가 끼어든 겁니다. 네,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여기 선배로서. V앱 선배로서. 아, 여기 자꾸 신곡 스포 맞냐고 오늘 나온 노래. 오늘? 무슨 노래가 나왔어? 오늘 그 저희 뭐였지? 그 아, Shape of You 하고 그 뒤에 노래 나왔잖아요. 아, 그거는 내가 들었을 때 그거였어. 그 그냥 외국 노래였는데. 그냥 아무 노래나 그냥 같이 해주신 것 같아. 그거 그냥 외국 노래였던 거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비트가 좋다고. 비트. 네, 야. 그거 스포 아닙니다, 여러분. 네, 스포 아니래요. 네, 스포 아니에요. JBJ는 스포를 할 거면 제대로 합니다. 아, 지금 좀 하나요? 스포? 네, 없는 얘기로.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게 그거잖아, 그지? 시청자 수. 네. 거의 좀 있으면 7,000분이나. 네, 감사합니다. 스포 근데 오늘 조금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요? 팬미팅 하면서? 난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어. 누가 했어? 난 조금 했는데. 네, 태국 어떠냐고. 태국 너무 재밌어요. 저는 재밌는 코코넛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코코넛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코코넛이 되겠대. 꽝 코코넛이야. 아, 웃으면 안 돼. 상균이 형 한 15리터 마신 것 같아. 아, 저 근데 진짜로 워낙 또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방송처럼 안 해도 되잖아. 안찮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 태연아, 제대로 하자. 어이, 편하게 해보자. 아니. 아, 그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방향 아니야. 동생이야? 그 방향 아니야. 아무튼, 워낙 또 태국 이제 조이풀 분들이 맛있는 걸 또 우리 오늘 공연장 갔는데. 와, 진짜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진짜, 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 진짜로. 산의 진미를. 상균이는 코코넛 통만 몇 개 먹었어?
저 오늘 먹은 거만 6개, 7개 되고 지금 냉장고에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태국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코코넛이 되어 돌아가겠네. 아, 코코넛. 뭐가 제일 맛있었어? 지금까지 먹은 이거 뭐? 잠깐만. 잠시만요. 화면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평행이지. 아, 맞아요. 자. 되게 저는 형이 추천해 준 거 그거. 호빠뽕 커리. 호빠뽕 커리. 와, 연락뽕 따위. 호빠뽕 커리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고. 네. 과일들이 진짜 맛있더라고. 제가 열대과일 좋아하거든요. 저 수박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아, 맞다. 자, 그럼 수박으로 이행시. 수. 수. 아. 수진이 정말. 아니, 잠깐만. 숫자로 시작한데 아가 왜 나오냐? 수진이 정말 낮으시네요. 오, 박.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백화를 이게 불편해. 수박 진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 한 오늘 한 3분의 1통 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반통 먹은 것 같은데 그 양으로 봤을 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아, 태국 수박이 더 단 것 같아요. 맛있어. 태국 과일이 좀 단 것 같아. 더워서. 약간 더워서 그런지. 같대 같대.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 오, 8,000분.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아, 대단하십니다. 앉아보고 뭐 하실까? 빨리 주무세요. 우리도 앉아놓고. 이것까지만 딱 보고 주무시다. 네. 아, 여기가 지금 저희가 태국은 2시거든요. 태국은 2시예요. 한국은 이제 4시. 2시간 차이라서. 네. 오늘 밤을 새시려고 그러시나요? 네. 켄타요. 켄타 어디냐고. 켄타가 지금. 아, 자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지금 자고 있어요. 있어요. 네. 켄타가 꿀잠 자고 있어요. 네, 꿀잠 자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자고 있어요. 다른 멤버 현빈이 형이랑 용국이 형도 자고 있을 걸요, 아마. 네. 오자마자 아마 지금 씻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지금 안 씻고 사실 씻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아, 켄타 형은 자고 있고 용국이 형이랑 현빈이 형은 씻고 있겠다. 네, 그러겠네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음 팬미팅 저희가 다음 팬미팅 그 대만이죠. 네. 저희 거의 모든 나라를 가잖아요. 네. 한국도 하겠죠? 한국도 입이 근지근지. 너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 DJ drop the beat. 저희 맨날 호텔에서 이러고 있어요. 상균이가 음악 틀어놓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한국 팬미팅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마 근데 한국은 팬미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모르니까. 네.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직 안 잡혔잖아요. 저희한테 온 건 없어가지고. 네, 저희도 아직 정확히 잡힌 바로 스포 들어갑니다. 바로 그냥 뭐 계속 보고 스태프분들이고 뭐고 어이? 바로 왜냐면 조이프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지금 일어나셔 계시는 네? 일어나신 분 일어나 계신 분들이 만 분이 다 돼가네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안 나와. 여러분 팬미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팬미 어? 콘서트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 콘서트. 콘서트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더 좋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제 JBJ의 주축 멤버로서 아, 그죠? 가장 주축 멤버죠. 멤버 비주축 멤버는 어떻게 나누는 거죠? 네? 주축 비주축 멤버가 톨비랑 계시고 아 맞아요 주축 멤버는 나와 여덟 명 네.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페이브와 CJ한테 이제 제가 당당하게 우리 팬미팅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라 네 징징대 보겠습니다 징징대 보겠습니다 징징대 보겠습니다 화이팅 징징 막내랑 첫째가 그러면은 받아주시겠죠 그렇죠 댓글 읽고 싶어. 내가 옷으로 가려줄게. 잘 보이지? 뭐 잘 보여요. 톨비랑 르시는 연연할 누가 거예요. 챙겨주냐고. 아, 톨비랑 르시 오늘 태국 팬미팅 왔습니다. 오늘 아니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아하. 그래서 태국에 사는데 비즈니스 타고 왔구나. 비즈니스 타고 아. 왔어요. 아, 그래서 멀리서 손 흔들어주더라. 아 미치겠다. 기내식도 먹던데. 기내식 스테이크 시켜 먹던데. 참치킨 끝나, 맛있어. 끝나고 하겐다즈 디저트까지 다 먹던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좀 길게 살아서 보는데 네. 아, 그 뇌지가 그저 기내, 잠깐 기내에서 슈퍼배도 보고 있더라고요. 슈퍼배도 네 어디 가세요? 저는 잠깐만 물을 가지러 안녕하세요. 아,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제이비제이다 아니야 제이다. 아 팩 언제 떼시냐고요? 저는 어? 전 시작할 때 딱 붙였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나고 빼면 뗄 거예요. 어떻게 상균이는 가려도 잘생겼냐? 상균이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다. 상균아 머리 색깔 너무 잘 어울려 라고 해주시네요. 있는 댓글이죠? 제 머릿속에 있는 댓글이요. 아직 화장 안 지웠어? 네, 저 이제 이거 하고 씻으려고. 원래 씻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못 보시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하고자 바로 달렸어요. 아, 아주 착한 동생이에요, 아주. 오늘의 컨셉 북극곰입니까? 북극곰이요? 아 형이요? 하양하양하네요. 아. 오 이렇게 늦은 밤에 많은 분들이 봐주시네요. 역시 우리 조이풀들 짱입니다잉! 태고! 태고! 태고예요. 아 근데 머리 색이 많이 빠졌네. 저 제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너 진짜 많이 빠졌어. 처음에 파란색을 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이 빠졌어. 머리 많이 상했으니까 한번 다 밀고 또 기르자. 반사기야? 또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니까. 아. 아 내일 월요일이에요? 아 그렇네 오늘 일요일이구나 12시 지났으니까 아니야 아 그러네. 네 아 죄송해요. 다시 뭐가? 3인조가 됐습니다. 아 아까까지 제이였거든요. 제이비제이에서 아 그래요? 네 제이 어 뭐라고? 뭐라고? 아니야 어 누구예요? 제가 네? 핸드폰 바꿔 누구예요? 아니 아니요 저 바꿔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아 바꿨죠 제가. 아이고. 아 형 진짜 진짜 답이 없다 X 노답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가 더 잘 보이려나? 어? 오 난 귀신이야. 여러분 동환이가 셀카 찍는 법 많이 알려줬어요. 아 맞아요. 동환이 천재야. 며칠 전에 제가 필터도 이제 깔아줬어요. 이제 상균이 형의 발전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근데 제가 바꾸고 나서 느낀 건데 핸드폰 문제가 지금 맞아요 핸드폰 문제 아니에요. 똑같이 못 찍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균아 아니 홍콩에서 가부 아, 뭐야 깜짝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댓글을 보면 계속 댓글만 보고 있게 돼. 그냥 손이 문제였던 걸로. 아 손이 문제였지. 이놈이 이놈이. 아 조이풀 안녕. 크리스마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뭐해요 우리? 녹음해요. 우리 그러면 새해 12월 31일 날 뭐해요? 콘서트 공연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사람. 맞아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일이 없으면은 나태해지고 나태현 죄송합니다. 네 알아주려 그랬는데. 김태현 씨 아닌가요?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너무 밝은가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할까요? 아 JBJ가 한국이 없으니 공기가 탁하다. 아... 탁하다 켄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나 켄타 요시다 래퍼. 아 켄타 형 보러 가고 싶다. 팩 오래 하면 피부 나빠져. 저희도 사랑해요. 이제 떼야 되지 않아? 이야 다시 붙여요 형. 이거 이게 비싼 거니까 좀 바르고 원래 몸에도 좀 이렇게 좀 몸에 좀 바르고 알뜰한 상경이죠. 알뜰할 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켄타랑 누구야 현빈이가 울었어요. 울봐 울었어요. 그리고 무대 내려와서 또 제가 찍어놨어요. 우는 거 찍어놨어요. 네 저희는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아, 형도 오늘 좀 울던데. 안 울었어요. 상균이 형도 우는 거 봤는데 안 울었어. 우린 안 울었어. 그지 우리 안 울었어. 좀 울다가 아 이거 놀릴값 되겠다. 아니야 정말 가까스로. 아, 근데 되게 오랜만에 제 인생을 파라노마처럼 이렇게 착 보는 것 같아. 네, 아 몰라. 울컥했어요 저도. 파라노. 파노라마? 파노라마? 파라노마. 파라노마. 갑자기 우르르. 노. 아, 내가 근데 핸드폰 괜찮지? 이거 제 핸드폰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거 할 때 좋아요. 이 핸드폰이요? 네.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그죠? 네. 약간 뭔가 되게 뽀얗게 나와. 피부가 뽀얗게 나와. 좋게 나와. 기뻐서 그래요. 기뻐서. 기뻐서 그래요. 원래 주책이에요 우리가. 기뻐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하루 종일 XXX. 저는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액정을 또 깨먹었습니다. 깨먹었어? 아, 깨졌네. 깨졌어. 형도 폰 바꿨어요? 한 두 달 됐죠? 응. 아, 응?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형한테? 아, 맞다. 그때. 아, 안 깨져가지고 막 그랬지. 아, 맞다. 저희가, 다음 거에 대한 스포를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아는 게 없어서. 네, 그죠? 아는 게 없어서. 진짜 여러분 잠깐만요. 아는 게 없어서 코코넛을 말라야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코코넛을 바르...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네, 코코넛 진짜 리얼 100% 코코넛입니다. 먹고 바르고 아주 코코넛 지방생이세요? 코코넛 지방생은 뭐? 계속 코코넛 하니까 코코넛 닮은 것 같아요. 계속 코코넛. 아 야자. 이거 보여줘. 아 야자 아 바람이 부네. 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라곤 굉장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걸 많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 정한이가 막 춤을 추네. 아 갑자기 삐를 받았나? 아, 신난다. 이걸 이제 너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나도 저. 아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아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힘들어. 힘들다. 근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아는 게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러네. 이제 네 저희 아시잖아요. 기대 지금 바로 기대해 주세요. 절찬 상영 중. 저 그거 개인기 하나 있어요. 뭐야? 그거 그 코코밥에 그거 있잖아요. 어떤? 그 찬열 선배님 랩 파트. 그 효과음 있잖아요. 알죠. 아 랩을 잘 모르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너. 오너. 뭔진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아. 숨겨둔 본능을 씻게. 아 근데 진짜 태국 저희가 첫 번째를 일본에서 또 하고. 이게 상균이. 아 내가 너무 잘생겨서 초점이 나갔어. 앞에 있어야 돼.
그러네. 뒤로 빠지니까 좀 비슷하네. 부담스럽게요. 카메라 미안. 저희가 근데 진짜 일본에서 또 하고 또 이번에 또 태국에서 했는데 와 진짜 할 때마다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좋아요. 숨겨둔 본능을 새김. 아직까지 이거 없어. 한국도 해달라. 한국 뭘 해달? 아 팬미팅이요. 아직도 한국 팬미팅 하고 싶죠. 그럼요. 제가 얼마 하고 싶죠. 제가 떽떽 우겨 붙나니까요. 그러니까요. 크로스 허 아이폰 X. 아 죄송합니다. 대놓고잖아. 아 이제 자랑 그만할게. 진짜 그만. 식스는 식스는 서로 살겠나. 뭐야? 이거 너 홈 버튼 있네? 와 대박이다. 신기해. 맨날 버튼 있어 놀려요. 아 근데 진짜 아 뭐 태국 이제 팬분들도 봐주시는 분들 계신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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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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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츠러. 네 감사합니다. 잘생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교수들 분들 계속 만나 다니면 막 한 5개 국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주르? 본주르? 본조르노? 이건 뭐예요? 이건 이탈리아요. 무슨 뜻인데? 그냥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 본조르노? 아 진짜요? 아 저 막 말하는 줄 알았어. 내 미지가 이렇습니다. 대박이다. 14,853분 거의 15,000분이 게이시스시네요. 뭐하세요? 지금 다들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들 대답하겠죠. VFI형. 이제 올라올 거야. 이제 올라올 거야. 이제 올라올 거야. 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 분. 아 VF 켜놓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VF 보잖아요. 왜 있잖아요. 누워 있죠. 맞아요. 너네 보지. 숨 쉬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저녁을 드신다고요? 아 저녁을 먹었냐고요? 저녁 뭐 먹었냐? 아, 저희 뭐 먹었어요? 저녁은 아니고 좀 늦은 저녁이죠. 그죠? 야식? 한식당 갔습니다. 근데 처음이에요. 태국에서는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한식을 먹었습니다. 저 처음에 태국까지 와서 왜 한식당을 가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삼겹살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아직도 푸팟퐁거리에 빠져있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푸팟퐁거리. 너무 맛있어. 푸팟퐁. 형 어제 저녁도 푸팟퐁거리 먹고 오늘 낮에도 푸팟퐁거리 먹고. 이거 약간 푸팟퐁 찹쌀 콩찹쌀은 콘텐츠였어. 옛날에 그거 푸팟퐁거리 그거 오그 뭐였지? 스타월드 매에서 아 네네네네 네, 그거 푸팟퐁거리로 많이 했어요. 푸팟퐁거리 왕밤빵이랑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와 그리고 그 뭐지 망고밥 망고밥 아 예 네. 망고 아 라이스. 망고 스티키 라이스 스티키 라이스 그거는 약간 그걸 먹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우리 떡 아니 야 고구마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잖아 해자 언밸런스 그거를 그거를 보고 다 이제 외국 이제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맛이 비슷하죠. 뭔가 그런 이거 왜 이렇게 해서 먹지? 약간 그런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됐죠. 오늘 저희 태국 이제 하는데 네, 또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아 감동적이었죠. 근데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하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할 얘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몸소. 아 근데 진짜 와 이제 15,000분을 넘어서 16,00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그리고 저번에 첫 번째 VF 하는데 내심대에서 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침대에서 했다. 태현이 혼냈어요. 뭐 했어요? 아니 주인도 없는데 말이야. 어? 저는 안 누웠어요. 거짓말만 해. 누운 사진을 봤는데.
센터에 많이 부비적 부비적.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귀여운 척 한다고 한번 딱 눕고 이렇게. 근데 이 침대도 태연이 형 침대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제 침대가 이렇습니다. 동환이는 누구랑 방 써요? 누가 코프뉴지? 그거 뭐야? 그거 무슨 소리야? 코프뉴지가 무슨 소리야? 이거 뭐? 팩이에요, 팩. 팩이에요. 난 깜짝이야. 난 또 내 침대에 코프뉴지를 걸었다고. 저는 켄타 형이랑 방 씁니다. 켄타 형한테 지금 자고 있어. 네, 자고 있어요. 원래 V앱이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조이풀들 보고 싶어. 네, 자고 있어요. 조이풀. 저 이제 그만 인사를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갑자기 마무리돼서 그렇긴 한데 갑자기 왜 갑자기 무슨 얘기죠? 오 잠깐만 안돼 아, 잠깐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한국에서 열심히 조이풀들 만나야 되니까 네네 저희 내일 또 한국 돌아가니까 그때 배영 그때 해요 그때 해요 배영 안녕히 주무 그때 배영 아 이제 이해 오케이 5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균이 형을 따라잡았다. 네 다음 참가자 뭐... 들어오세요. 네. 근데 갑자기 켄타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히 주무시고 네. 혹시 네. 저희가 깨우진 않았을까 저희가 네. 몇 번은 좀 깼을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 깨워드렸다면 가서 물 좀 마시고 주무시 다시 주무시고 네. 앉아 계신 분들은 빨리 주무시고 키 커야 되니까. 네. 네 조이풀 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저희도 이제 씻고 갈게요. 네. 인사드릴까요?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이제 끄면 되나? 바이바이. 어떻게 끄지? 이건가? 아 이거다. 안녕.